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24년형 아우디 Q4 e-tron입니다. 이 차량은 폭스바겐의 ID4와 동일한 플랫폼과 비슷한 전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ID4 제가 몇 번 타봤는데요. ID4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차이가 이 차량에서도 느껴집니다. 포장이 잘된 도로를 직진할 때는 승차감이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노면에 충격을 받으면 다소 진중하지만 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ID4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차량의 소위 말하는 제로백, 즉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원표상 차량의 제로백은 8.5초인데요. 오늘 기온이 영하 1도 정도 되고요. 현재 이 시승차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에보 신환경차용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사계절 타이어다 보니까 특성상 겨울에 다소간의 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앞서 타봤던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급출발을 하더라도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걸 막아요.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제로백 테스트를 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이 Q4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테스트 전에 이 차량의 주요 제원을 살펴볼게요. 내장된 배터리는 82kW인데 실제 주행에 사용하는 용량은 이보다 작아서 76.6kW입니다.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모두 지원되고요. 뒤쪽에 달려있는 전기 모터 하나로 최대 출력 204마력 150kW고요. 최대 토크는 31.6kgm입니다. 후륜 구동 싱글 모터. 고성능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비를 살펴보니까 복합 기준 kWh당 4.7km를 달리네요. 요즘 나오는 동급의 차량에 비해서는 살짝 아쉽고요. 주행거리는 최대 411km입니다. 차량의 크기를 살펴볼게요. 전장 4590mm, 전폭 1865mm, 전고 1640mm, 휠베이스 축구어는 2763mm입니다. 해외 기준 소위 말하는 소형 SUV급이고요. 국내 기준으로 따져보면 투싼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아, 공차 중량을 잊었네요. 이 차의 무게는 2150kg입니다. 제로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고요. 지금까지는 브레이크 모드, B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고요. 에어컨은 끄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에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 확인하고 출발! 100km. 현장에서는 정확한 초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8초대, 9초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원표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체감상 느리게 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우려했던 필스핀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보면 필스핀이 일어나지 않은 게 당연하네요. ID4보다는 조금 가볍게 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제로백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우디 Q4 e-tron의 가격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이고요. 소비자 가격은 6,870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잠시 고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역시 고속 주행 안전성이 꽤 높게 느껴집니다.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묵직하게 들어오네요. 2024년형 아우디 Q4 e-tron 후륜 싱글 모터 차량의 주행 특성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제로백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매우 짧지만 이 차의 가속 주행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